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하시는 최석기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님은 작년 말에 은퇴를 하시고 풀프레임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풍경 사진을 즐겨 찍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최석기님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우선 좀 밋밋하다. 작년 말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시작하셨으니 뭐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밋밋하다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인상입니다. 밋밋 안 했으면 좋겠다. 뭐 드라마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저희가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방송 밑에 보면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는 법, 또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는 법, 뭐 이런 등등이 밑에 영상 밑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입하셔가 최석기님 그 가입하시면 미주 지역에 착한 사진을 버려라 하는 팀들이 또 같이 열대 분이 동거여서 사진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또 몇 분이 모여서 그런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그 중에는 선배님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사진이 좋아지죠. 혼자 공부하면 외롭고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게 사진이라는 게 찍으면 팍 찍히지만 고급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첫 번째 사진 보면 참 밋밋하잖아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바위 돌이 하나 있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파도의 느낌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들어올 때 찍을까 나갈 때 찍을까 이걸 잘 기다려야 하는데 전체적인 배분이 보면 이미 물이 많이 쉽게 내려갔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래서 돌과 파도의 관계성이 좀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찍어보셔야 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좋은 분들 통해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사진은 바위가 있는 해변. 그죠? 사진이 찍다 마른 것 같죠? 찍히다 마른 것 같은 사진입니다. 좀 이렇게 구도가 좀 퍼펙트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대충 막 찍다가 마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파도치는 광경. 그죠? 자, 본인은 되게 즐거울 거예요. 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 파도가 탁 치는데 이 빠른 속도로 사진을 찍으면 물이 착착착착 갈라지고 있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진들을 봐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근데 아마추어들은 다 카메라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걸 해요. 하기 때문에 별로 신기할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저기 뭐야, 최석기 선생님은 이 사진이 참 신기하고, 참 자기가 카메라의 기능을 익혀서 참 잘 찍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본, 뭐 그냥 낯익기 그지 없는, 그래서 신선할 게 전혀 없는 사진이에요. 사진이라고 한 작품은 첫째 신선해야 됩니다. 남이 하지 않았던 짓을 해야 되거든요. 신선해야 된다. 마감, 그 다음에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외형적인 것이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내용이 남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내용들을 생각해내셔서 사진을 촬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셔야 돼요. 그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사진을 하셔야지 남과 다른 사진, 남보다 특별한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맨날 남이 시킨 것은 공부할 때 흉내 내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죠. 뭐 그때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그런 과정을 빨리 시행착오를 겪으시려고 그러면 주위에 좋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진을 배우러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기 또 밋밋하잖아요. 그죠? 바위에 파도가 친다. 그럼 끝이에요. 서술하면 끝이라.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장대한 뭐가 없어. 바닷가에 파도가 친다. 바닷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다. 저 위에 잘린 것도 어중간하게 잘라놨어요. 그죠? 좀 더 넣든지, 아니면 위에 있는 잘린 사람들을 딱 제거하면서 딱 잘라서 찍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시야율이 아마 풀프레임 카메라라 그러니까 시야율이 100%인 것 같은데, 100%짜리 시야율의 카메라로 촬영을 하실 때는 충분히 주위가 다 보입니다. 파인더를 딱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끝이 다 보여요. 여기 100% 자기가 보는 그대로 사진을 찍히거든요. 이게 시야율 100%짜리예요. 그럼 시야율 100%짜리로 들고 찍을 때는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그래서 잘라놨잖아요. 사진적 카메라를 다루는 기초가 아직 몸에 익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신체 일부, 눈의 일부, 손의 일부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우선 제스키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319호입니까? 319, 321. 이거는 어느 집에 입구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집이 집이 참 예쁘네요. 그죠? 깔끔한 꽃도 피어 있고. 우리 한국은 이제 저런 집들을 다 짓고 사나? 처음부터 콘크리트 벽에. 이건 집에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꽃들. 그죠? 그냥 뭐 이뻐서 찍는 거죠? 계단은 왜 필요하며? 계단은 왜 필요하며? 그 옆에 도로 왜 필요하며? 이런 것도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꽃이 이쁘니까 찍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화면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는 훈련들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부정박되어 있는 작은 배들을 찍으셨습니다. 그 위에 누가 사람이 하나 움직이고 있으니까 삿다를 누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되게 그림처럼, 좀 뭐라 그럴게요. 패턴화 되어서 배가 착착착착 놓여 있는 게 패턴화 되어서 대단히 이 디자인화 되거나 해서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횟수를 좀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진 공부할 때 일주일에 기본 천장을 찍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기본 천장 찍어 오는 게 숙제고 그 중에서 좋은 사진을 다섯 장을 골라서 이야기를 꾸미는 게 저희가 하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에 천장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옆에 스승님이나 무슨 좋은 선생님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천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가 눈의 연장으로 되어서 그냥 탁 보는 대로 내가 아름답게 보았으면 아름답게 본 그대로가 사진으로 찍히도록. 그죠? 근데 찍고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런 경우는 그림이 안 되는구나. 이런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림이, 멋있는 그림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축적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르다. 다음 사진 볼까요? 바닷가에 해질 얘기입니까? 아침입니까? 사람들이 서 있고, 뭐, 파도가 치고 있다.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사시는 동네가 바닷가인 것 같아요. 이런 데는 그림이 돼요. 이 비치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비치 365일 이렇게 해서 365일 동안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다양한 변화에 찍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집 한 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샷터 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되고 테크닉을 좀 익히셔야 돼요. 길거리에서 바닷가에서 사진 찍는 테크닉을 좀 익히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냥 지금 현재 제가 본 이 사진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가기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름길이 있는데 둘러 가십니까? 혼자서 그냥 막 이렇게 둘러. 한 1년 만에 갈 수 있는 걸 10년이 가도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되게 의외로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것도 그냥 해질 얘기 아니면 아침인지 바닷가에서 서 있는 사람들.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풀잎 찍은 사진. 해 뜨는 사진입니까? 해가 지는 사진입니까? 그죠? 그냥 밋밋하고 파도가 치고 밋밋하고. 파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카메라를 다루면서 무슨 되게 흥미진진해 하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의 기능 때문에. 예, 그것까지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놈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놈으로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은 아까 제안해 드렸고, 자세를 낮추시고 훌륭한 선생님을 찾든지, 좋은 동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제가 어릴 때 컸는데 어릴 때 내 동네에 옆집 사는 형이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나는 초등학생 그 형은 뭐 고등학생 좀 기가 막히게 잘 친데 내가 치고 싶어 해. 그럼 그 형이 나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그 형의 실력만큼 가는 데는 1, 2년만 가는 거예요. 그냥 금방. 초등학생이 익히면 얼마나 빨리 또 익힙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새가 날고 있다. 와, 이 사진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적인 감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15장의 사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우리 제석기 선생님께서 보냈습니다. 프레임 카메라를 사시고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부터 단단히 닦아라. 기초를 닦는 좋은 방법은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다. 그죠? 선생님을 모시고 해라. 안 그러면 동료라도 사진을 잘 찍는 동료. 선생님 눈에 뭐 잘 찍는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잘 찍는 분 누가 물어도 그 사람 사진이 좋다고 하는 선수들이 말할 때예요. 선수들이 누구누구 사진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을 찾으셔서 그분 밑에서 좀 공부를 하셔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